하루 잘 잤어? 잘 잤어요, 하부탱이. 어우, 두시 이제 막 돌아다녀? 아, 얘 거의 안 무서워, 애들? 응? 찬탱. 헤헤, 찬탱. 우리 헤헤, 찬탱. 헤헤헤헤. 왜, 가을이 왜 그래? 왜 찡찡대니, 너 언제? 응? 찌는 게 아니라 찡찡대용. 바글바글. 개떼들이 왜 개미떼들 같니? 쨘쨘 우리 쨘쨘이 쨘쨘이. 에이 으르렁대면은 안 돼. 이렇게 하면 안 돼. 쌩쌩이 운동장으로 들어가라. 들어가라. 오줌 싸지 마라, 찬이야. 오줌 금지. 잔디밭에서는 오줌 금지. 참았다가 너 꼭 여기 들어오면 싸는 거지, 한꺼번에. 그러지 마라. 거기 뭐 있어? 이분 왜 이러실까요? 두식도 두식스 들어와라. 들어온 거네. 이미 들어와 있는데요, 대장. 저는 이제 적응했다고. 완전히 양평에. 저는 모닝 샐러드도 오줌 싸려고 그러는데 안 쫄지 않아. 하루가 옆에 가는데도. 드식스 어디 나가니? 일 다 봤어? 네, 장사로 가야 돼요. 철물점 봐야 돼요. 철물점. 어느 철물점 말씀이신가요? 시리노 아닌데. 이슬비가 조금씩 내리는 아침입니다. 많이 내리진 않네요. 띠뚜 띠뚜 띠뚜. 하루야 잔디밭에다 똥 싸지 마라. 똥 금지다. 아야야야. 아야야야. 하루라가 저한테 달려와서 박치기 했습니다. 이제 아이들 짐에 자연스럽게 섞인 가을이
나의 부비부비를 방해하지 말라고. 밖으로 예 나갑시다. 나를 따르라 제군들 나가자. 예 나갑시다. 검돌 나와. 검돌 나와. 어라 다 나왔나? 네 대장 다 나왔습니다. 가고자는 없나? No one left behind. 알지니들. 아유 공동 거기 인수하셨어요 두 형제가. 에? 아유 뒤로 밀려난 우리 두식이. 두식아 가게 인수인계했어? 네 이제 저 가야 되거든요 집으로. 내 가게라고 들어오지 말라고. 두 분이서 열심히 한번 잘 운영해 보세요. 죽어가는 가게 좀 살려 보세요. 알았죠? 동생 잘해보자고. 이또 신나냐? 양평생활? 안으로 들어가고 싶냐, 놈새끼라. 아니, 찬이 제가 좀 먼저 들어갈래요. 제가 일빠. 들어가는 게 이렇게 좋은 녀석들. 나와도 좋고 들어가도 좋고. 다 좋아요. 영평은 다 좋아요.